나아요, 어서 오십시오. 구독 부탁합니다. 뭐 이제 바이퍼 복스 레이드 한번 해볼 것 같고요. 루시드는 따로 못 가고, 이거를 죽기로 좀 바꿉시다. 이렇게 하고, 5번으로 다이스 맞추고, 힐샵 쓰고, 영문 쓰고요. 뭐 준비해야 될게 있을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를 다운로드 커넥터 켭시다. 헷갈린 이렇게. 비약 같은 건 하나도 안 묶어야 할 거고요. 그냥 하겠습니다. 수공 한 1000만쯤 나오네요. 시작 하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영상 녹화 해놨겠지? 확인 좀 하고. 오케이, 갑니다. 바탈해야지. 수공은 1200만 정도 되고요. 1300만 정도 되고, 크대몽 107%네요. 가겠습니다. 벌써 빠졌다. 깃발 하나 세워주고, 핏살기 써주고요. 벌써 죽었네. 크뎀도 채워야 되네. 버프 프리저는 따로 쓰지 않도록 그냥 하고요. 그냥 천천히 하겠습니다. 드래곤 스트라이크 써주고. 노틸러스 써주고요. 아이고, 또 죽었다. 이게 너무 많이 죽는데? 어이구야. 때릴 틈이 없다. 답은, 믿을 건 서펜트 뿐이다. 천천히 돌아? 천천히 같이 돌면서 깨자, 그래. 그게 낫겠어. 이제 좀 늘어졌네. 너무 빨랐어. 다이소도 좀 쓰고 싶은데. 틈이 없네. 오케이. 다이소 돌려줄게요. 바이퍼 같은 경우는 그냥 맞으면서 하는 게 빠르더라고요. 뱅글뱅글 도는 것보다. 영매도 좀 써줘.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날라갔네. 바이퍼 서펜트 주딜이 높아가지고 맞으면서 하는 게 빠르더라고. 굳이 뭐 피하면서 하겠다면은 얘가 때릴 타이밍에 뭐 피해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신 한번 써주고요. UDT 유지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맞으면서 하는 게 더 편하긴 해. 구석에서. 이제 오겠네. 아, 매용. 매용도 써줘야죠. 맞으면서 하겠습니다. 그냥 맞는 게 제일 빨라요. 서밴드가 알아서 다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바로 가서 에르더 넘버 던져주고 피살기 써주시고 바로 드래곤 스트라이크로 멈춰주고 깃발 세워주고요. 그냥 맞으면서 빠르게 가겠습니다. 여태까지 해본 결과 그냥 맞으면서 하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 노틸러스로 타스 올려주고요. 죽어주고 이거는 어떻게 피해야 되냐면은 어쩔 수 없어. 저거 피하려면은 이거 써야 돼. 이제 맞을 때 이 드래곤 스트라이크라고 스파이럴이라고 있는데 아직 감각이 죽었습니다.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면 드래곤 스트라이크로 바로 날아가거든요. 포뎀 낮은 편인데 아무래도 뭐라 그래야 되지? 지속이 길다 그래야 되나? 그렇고 드래곤 스트라이크 써서 올려주고요. 죽었죠? 설마! 1데스카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느낌이 안 좋아. 이것은 다시 해야 될 기세가 느껴지는 거다. 아주 안 좋아. 첫 페이지에 너무 많이 죽었어. 처음에 잘못 세워져가지고. 그래도 깨긴 깨야 되는데. 죽었다. 살았다. 가능할까? 일단 끝으로 가겠습니다. 1데카 첫 왜 살았냐? 뭐야, 왜 갑자기 죽었어?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도전의 기회가 있거든요. 다시요. NG. 30분 기다려야 되잖아, 그치? NG. 자연스럽게 데미안으로 먼저 가자고. 가서 다시 녹화하자고. 지금 이거 하고 있어서 안 돼요. 나중에. 일단 에너지 좀 채웁시다. 다시 자연스럽게 데미안부터 하는 척해. 녹화 종료.